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했습니다. 로주바 마을 등 여러 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황을 바꿀 정도의 반격은 아닙니다만 러시아군이 이지움에 집중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움에서 병력을 빼 하르키우로 재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움을 지키던 우크라이나군들은 좀 더 수월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지움입니다. 이지움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남서쪽과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슬로반스크, 바레빙코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두 격퇴되어 후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수부대들이 이지음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후방 교란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이지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천여 명이 포위되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음 전선에서 큰 피해를 받게 되어 방어선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9일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 대해 많은 포격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외곽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오베, 스비틀리은의 마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진지 강화 및 병력 재보충을 막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부대를 추가 배치 중에 있으며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9일에 마리우폴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북쪽으로의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마리우폴에서 재배치된 부대 일부가 크라이브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최소한의 포위 병력만 냅두고 전부 돈바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9일에도 지속적으로 포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상 공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리우폴시의 재산을 전부 다 국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지상 공세를 잠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포격은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헤르손 지역이 또 소강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둘 다 방어 진지를 정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침략 거점으로 삼을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티라스폴, 페르카니, 마이약 등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의 자작극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는 이것을 묵인하여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군을 추가 배치할 생각이고 몰도바 정부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방문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철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